미국 마이애미 템파 공항에서 레브라도 종의 개가 새끼 8마리를 낳았습니다. 서비스 견인 엘리와 너겟은 지난 5월 템파 공항에서 사람들과 함께 필라델피아로 가는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엘리가 당시 새끼를 뵌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개를 데리고 가던 사람들은 출산이 임박한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 개는 공항 홀에서 출산에 들어갔으며 머지않아 강아지들이 줄줄이 태어났습니다. 템파 화재 구조단의 의료진들이 이 강아지들이 세상의 빛을 보는 데 도움의 손길을 내주었습니다. 폭스 13에 따르면 엘리는 7마리 수컷 강아지들을 낳은 뒤 마지막으로 암컷 강아지를 낳았다고 합니다. 이 10마리의 개들과 그 주인들은 비행기를 놓쳤음은 말할 것도 없죠. 폭스 13은 항공사는 새끼 강아지들이 탑승하도록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교통수단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마이애미 헤럴드에 따르면 이 10마리의 개들과 사람 2명은 비행기 대신 1000마일을 운전해 필라델피아까지 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